제대로 못 잘랐네. 칼이 없어요. 정말 시원하게. 막걸리 국수 그다음에 뭐 고량주 라면 이게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. 왜 이 제가 봤을 때 버리는 카드였는데 그러니까요. 맞죠? 버리는 카드였는데 이게 의외로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고량주 냉면입니다. 이게 그래도 개그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콩국물이랑 막걸리랑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냉면 육수랑 고량주 섞어도 모를 것 같아 그게. 맞아요. 나. 면투하게 함흥식으로 만들까요? 평양식으로 갈까요? 일단 그럼 전 평양식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냉면 면 이렇게 지금 썰어줬습니다. 야, 지금 밖에서 애들 사진 찍고 있으니까 빨리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와. 아 봐봐 이거를 이거 그 면 삶은 거랑 섞이니까 예.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 이거를? 이거 냉면이죠. 이거 보십시오. 냉면입니다. 진짜 코 가까가서 깊이 마셔야지 냄새가 나지. 이렇게 마셨을 냄새를 마셨어. 한번 맞. 맞네요. 냉면 냄새도 납니다. 약간 시큼한 냄새. 그니까 냄새가 잘 안 나. 네. 냄새 안 나냐? 아 물어봤어요. 소주도 마셔가지고 음미했을 때 냄새가 나지. 그 전에 안 나잖아요. 코로 한번 이렇게 맡아보세요. 냄새가 잘 안 나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미국 간 사람과 미국 안 간 사람이 싸우면 미국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. 막걸리도 한번 부어가지고 실제로 국수 면 한번 먹어보세요. 그 전까지 진짜 코에 딱 갖다 대고 깊이 마시지 않는 이상 이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. 막걸리는. 와. 계란 고명 좀 올려주십시오. 잠깐만. 이거를. 너 머리에 좀 한 번만 칠게. 예. 오! 오! 계란이. 이거 왜? 아니. 왜? 계란 안 삶았습니까? 그 반숙이잖아. 와. 아, 이거 덜 삶았네요. 뭐야 이거 나. 완숙인 줄 알았는데. 반숙이네, 반숙. 이거를 그냥 진짜. 아, 그 냉면이지, 이거는. 솔직히. 와. 이건 선배님 겁니까? 내꺼. 아니 얘들 어디 갔어 근데? 카라방 안에 있네. 와 여기 되게 좋다. 우와. 없어 나와봐. 와 여기 있었구만. 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사진 찍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셀카 한번 찍어줘야죠. 냉면 먹으라고. 배부른데? 아니 후식 냉면이니까 살짝만 먹어. 언니는? 나 조금만 먹을래. 오케이. 빨리 와 커. 아니 우리가 캠핑이니까 고명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못했어. 아 그렇네. 근데 뭐 나는 계란만 있으면 돼. 시원하게 준비했어요. 훅 먹어봐. 호로록. 왜? 또 물카야? 아니 뭐 아니라니까. 선배님, 아니야. 오빠. 응? 언니. 그래? 언니. 아 오케이. 아, 한 번 남아. 몰라. 알았어. 이거 아닌 거. 아니 오라 그렇게. 미우야, 미우 씨. 냉면. 냉면? 너무 시원하고 조금만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아니 아까 벌집 샌드위치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지. 맛있다. 와. 나 몽골라. 국물 그러면 시원하게. 시원하게. 내 거. 저염으로 준비하셨죠? 아, 저염이죠. 저염으로 준비하셨죠. 저염. 네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네, 국물만 한번 시원하게 드셔보세요. 와, 맛있겠다. 근데 계란이 아, 제대로 못 잘랐어. 손으로 자르셨나? 아니야. 제대로 못 잘랐어. 칼이 없어가지고. 국물만 시원하게.
아니 아유 제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뭐야 이거? 아니 나 형 나 해도 협박하게 오야 어 썸네일인데요? 왜? 오우야 뭐야? 아니 오우야 많이 쓰겠다 이런 느낌이야. 뭘 많이 어디에 많이 써? 아니 어. 혀가 많이 쓰겠다 어. 이거였지.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. 몰카한 사람 저염. 어우 아직도 이상해. 아니 내가 하찔할게요. 둘이 먹어요 그러면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? 안 돼. 이거는 못 먹어. 이거 진짜. 이거는. 아니, 이거 혀가 아파. 혀가. 나 이거 장담하는데 고량주 냉면 다 완판했다. 다 먹었다고 하면 누가 올리면은 네.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. 무조건 잘 나올 이거 드실 수 있는 분 한번 드셔보세요, 진짜. 대신 이거. 먹을 때 호로록 이렇게 호로록 먹어야 돼. 이거 호로록 이거는. 와, 여기 엄청나네요. 약간 또 이렇게 오니까 어디 야유회 온 것 같지 않아? 와, 오빠 기타 도칠 줄 알아? 뭐라고? 기타 치잖아. 오, 잘 치시네요, 저번에. 뭐 치는 건 잘하지, 이렇게.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기타 등등. 나는 그냥 기타 등등. 이거 미우 씨. 미우 씨 이렇게 왔으니까 또 댓글에 막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.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뭐 혹시 또 남자 친구 이거 있다. 이거는 있다. 말 대답 안 함도 대답이거든.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썸 타는 사람이 있는 거야? 시크릿. 둘 다 있는 거야. 야, 아니 인기가 많네.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어떤 스타일? 저요? 운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. 그냥 꾸준한 뭐 헬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 일단 선배님이네요. 나 케겔 운동도 많이 하잖아. 얼굴 별로 안 봐요. 김우빈 정도. 선배님 질문이 나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? 그랬는데 방금 김우빈이라 그랬습니다. 김우빈 정도. 아니 중국 괴산에 사는 김우빈 씨도 있습니다. 우리 나라는 김우빈 말고 또 다른 김우빈 씨도 있을 수 있는 거. 근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. 뭐 어떤 거? 토렌 리치? 네. 비겐 앤썸. 나도 빅은 아 크면 되는 거 아니야? 크고 어. 돈 많고 핸섬하고 아 리치 부자고 네 자 그러면 크고 몸 크잖아요. 아 왜 여기를 자꾸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몸이 크면 여기를 가는데 왜 여기를 보시냐고요. 아니 지금 저기 여름이라 더워서 지금 축 처진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. 자. 어깨가 처졌다라는 거죠. 아니 푸아야 뭘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? 그러니까 돌 키 크고 네. 키는 되지 80이 넘으니까. 진짜요? 80 넘죠. 야 제가 너무 커서 선배님 작아 보입니다. 아니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작아 보여. 갑자기 하승진도 작아 보인다. 2m 30이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작아 보인다 그러는 것 같은데. 패스하면 솔직히 뭐 이제 패스하고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. 네. 빅 이거는 진짜 와 최고야. 근데 나머지 세 개가 좀 그저 그래.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좋아. 근데 완전 빅이 아니라 스몰이야. 어떻게 돼요 그러면? 아 삐. 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. 푸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니 뭐가 싫다는 건데? 그냥 오빠가 싫어. 아니 그만해. 아니 나
아니 나 말고 아니 나 말고 아... 아니 그러면 둘 중에 고민이 될 정도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? 기울어져 있어. 아 기울어져 있어? 언니가 아까 전에 딱 대답하는데 시크릿 이러니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야. 오... 진짜. 아 그럼 너도 시크릿 해 알았지? 어, 자 내가 질문할 테니까 시크릿 해. 오케이. 자 담배 피나요?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시크릿으로 해야지 시크릿 아니면 어, 아니 재미를 진짜 우는 거 아니야? 알았어 자 남자친구 있으세요?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